광양만권에서는 볼수 없었던 프리미엄 복합 주거 시설이 전남 여수시에 들어섭니다. 고급 아파트와 호텔의 장점을 결합한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이 첫 선을 보이는 건데요. 김혜수 기자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거실은 물론 주방과 방 어디에서나 시원한 남해 바다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고 포베이 마통풍 구조로 언제든 바닷바람을 쐴수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게 되는 이 단지는 레지던스 5개 동과 오피스텔 1개 동, 리조트 등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오션라이프 복합단지입니다. 저희 단지는요, 바다와 맞닿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 또 웅천이라는 택지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이나 생활 편의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치와 함께 희소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 최초로 공급되는 이 레지던스는 고급 아파트와 호텔식 서비스가 결합된 신개념 주거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전용 면적 113에서 255제곱미터의 탁 트인 개방감은 물론 대형 드레스룸과 넉넉한 팬트리는 고급 아파트와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일단 평수가 넓어서 너무 잘 이렇게 바다 바로 앞이고 위치가 너무 좋고요. 웅천이 일단 제가 웅천에 사는데 위치가 너무 좋고 살기 너무 좋고 근데 거기 바로 앞에 또 이렇게 이렇게 넓은 평수가 이제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단지 바로 앞엔 웅천 요트 마리나와 해양공원, 이순신 공원이 위치해 집 앞에서 편리한 수상 스포츠 등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의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어 고급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에선 없던 프리미엄 고급 주거단지로 꾸며지는 만큼 새로운 주거공간과 투자 가치를 기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